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요 브라우니 믹스를 해볼 겁니다. 근데 어디다 할 거냐면 요거 이게 뭐냐면 기능성 도자기입니다. 잠깐만.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다가 브라우니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나서 쭉 돌리고 나면은 근사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근데 내일 너무 예쁘고. 요 뒤쪽이 요게 발열 체입니다. 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은 얘가 빨갛게 올라가면서 500도까지 500도? 700도? 50도? 하여튼 높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원적외선인 건데 이제 원적외선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파장이 길고 안에서부터 요리가 되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브라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요 요 두 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짠! 아 네 지금 요렇게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믹스입니다. 믹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믹스할 수 있는 요 용기 요 보이시죠? 스탠볼 이렇게 필요하고 물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섞어가지고 아. 여기다가 넣은 다음 맞습니다. 이제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원래는 이 믹스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각각 하기 위해서 제가 320g의 믹스를 나눴어요. 네 160g씩 네. 나눈 겁니다. 그리고 물도 총 55ml에서 한 60 정도 넣으면 네. 되는데 제가 또 각각 나누라고 30씩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밑에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네.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선은 여기 스테인리스 믹싱볼에다가 우선은 믹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을 부을 때예요. 물을 한 번에 부으면 안 됩니다. 물을 한 번에 부어야 돼요? 그렇죠. 물을 조금씩 부어야 되고 잠깐만. 이거를 젓가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믹스는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뭉칠 수 있어요. 섞을 때. 그래서 젓가락 하나면 됩니다. 하나. 그래서 조금만. 아니 이거를 가운데다 넣어야죠. 아, 네. 이시언님 가운데다 부어주세요. 조금씩. 네. 조금만 부어보세요. 이렇게 자, 좀 더 부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먼저 아 그냥 부으면 돼요. 아빠 계속 섞을 거니까 제가 섞을 거예요. 네 엄마가 조금 섞고 지민이가 섞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더 부으세요. 지민이 섞어줄까요? 네. 이제 다 했어요. 자 더 부어주세요. 이시아 여기 보면서 섞으세요. 어. 여기는 물을 적게 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랑 똑같은데 섞으면 이렇게 잘 풀리네요. 저희가 빨리 이거 지름 아닙니까? 네, 섞고 드릴게요. 조금만 냄새 한번 엄마 마무리하고 지민이가 담는 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이게 믹스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초코예요, 초코. 맛보실래요? 네. 찍어 먹어보세요. 근데 여기가 물이 적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이 아니 다 섞었는데 아니 이걸로 섞으면은 조금 달라져요. 그걸로 섞으면? 네. 아니 근데 제 영감이 이건 약간 먹어볼래. 봐봐요. 달라지잖아요. 똑같은데요? 여기가 물을 적게 줬어요. 아 그래요? 왜 물을 그러죠? 조금만 더 줘야 될 것 같아. 네, 그럴게요. 너무 여대요 그리고. 여기가 근데 브라우니는 요런 제형감이 맞습니다. 요런 제형감. 약간 요런 느낌 있죠. 살짝 흘러내리는 초콜릿 같은 요런 제형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부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컵에다가 항상 조금씩 하시고. 여기는 부으면 안 돼요. 여기는 더 이상 부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이걸로 딱 적었고. 자, 그리고 여기다 조금만 부으세요. 마실 거예요, 물? 네. 스톱. 아이고, 조금만. 제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양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양을 잘 못 맞추면 제빵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담아볼까요? 네. 이걸로 섞어요? 아니요. 이걸로 이제 기다리세요. 담을 때 스파츌라로 쓰려고 준비를 했고요. 됐습니다. 아니 기다려보세요. 지민 제가 모아줄 테니까 지민이가 담으세요. 네. 아 제가 할 거예요. 네.
네, 다음 보세요. 지민이가. 그렇죠. 현이 이걸로 하면 안 됐다. 야. 왜? 이 믹스를 이걸로 하면 안 됐어. 어, 우리는 잘 됐는데? 이게 다 여기 끼니까 초콜릿이. 더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럼? 더 부드럽게? 뭐래? 아니, 잘 됐어, 우리도. 엄마가 모아줄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짜잔!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완성이 됐고 네. 이제 부고 우와 진이 내려온다 우와 근데 고기처럼 이제 내려온다 이제 부르지 마세요 쏟아진다 초콜릿 맛이에요 나 초콜릿 맛이에요? 네 이거 좀 닦아줄래요? 시연아 그렇게 하지 마 물티슈로 닦아줄게 이거 위에 가, 뭐, 너 머리가 잡힌다니까? 어? 자 주세요 아빠 먹으려고 숟가락이 없나요? 숟가락 드릴까요? 네. 어? 어, 이거를 여기 다 붙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 나도 하고 싶다. 완성. 응? 나도 하고 싶다. 저희 먼저 잠깐만. 전자레인지에 그러면... 넣겠습니다. 3분 30초에서 44분. 네. 저희 넣어도 됩니까? 넣으세요. 근데 어차피 같이 돌릴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좁아서. 같이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초코 게임 만들 거니까요. 아, 카메라에 안 보이는구나, 지금? 응,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쪽으로 가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위주로 찍는다, 그치? 물 다 먹었어요. 물 다 먹었어요? 아, 푸딩이 떨어지겠다, 지금. 푸딩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네. 네. 초코 푸딩이 지금 뚝뚝뚝. 그래서, 이, 그, 제빵을, 아이! 하지 마세요. 그, 제빵을 할 때는, 네. 그, 우유나, 네. 네, 물이나, 계란이나, 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로 정확하게 재량을 해서 네. 해야지 제빵이, 그,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눈대중으로 아 이거 좀 그거는 이제 몇십 년 그 명장들이 하는 거고 어 우리는 정확히 계량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요렇게 담겼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뚜껑을 이렇게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고 짠 넣어볼게요. 좀 이따 가요. 안녕. 뽀뽀. 짠. 자, 3분 30초 돌렸나요? 네, 3분 30초. 오, 엄청 뜨겁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면 요거는 지민이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민이가 만든 거고 요거는 시연이가 만든 겁니다. 아, 시연이께 더 예쁘다는 거. 엄마가 솜씨가 좀 없다는 거. 시연이가 만든 게 훨씬 예쁘다는 거. 내 거 만든 와. 거. 시식할까요? 해볼까요? 이게 조금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엄마가 이거 할래. 이쁜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 제빵을 하면 여기 안에 이렇게 물이 생기지 않거든요. 네, 물 보이시죠? 네가 내가 만들잖아. 근데 이렇게 물이 생긴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해. 응. 아 그래요, 아무나 해요. 네, 그럼 네. 오빠 걸로 시식을 해볼까요? 네. 네. 어, 되게 약간 쉬폰케이크 같다. 맞아. 이게 물을 조금 더 넣으면 케이크 느낌이 더 많이 난다고 써있긴 하더라고. 아빠 먼저. 나 먹어요? 네. 근데 뜨거워요. 뜨겁지 않을까? 이거도 이렇게 먹으라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저를 맛보는. 네. 뜨거운데? 아, 네. 접시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어요.
이렇게 흐물흐물 그래 이거는? 이게 약간 지금 거에서 그래요. 부드러 원래는 조금 식힌 다음에 굳혀서 먹어야 되는데 부드러워. 근데 원래 이 전자레인지 용기가 근데 얘는 이제 빛으로 조리하는 조리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그런 거에다 원래 전자레인지나 뭐 이런 이런 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원래 엄청 딱딱하게 나오잖아요. 전마르고 그냥 안 줘도 돼. 근데 줘봐. 아빠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제 거는 줄게요. 알았어요. 어우 괜찮아요. 진짜 퍽퍽하니 잘 됐네. 아, 좀 볼게요. 안 봐요. 아, 또 싸움이 시작했네. 괜찮다. 이거는 빛으로 조리가 되는 겁니다. 초코칩 다 녹았어. 빛으로 요리를 하는 빛 조리기. 엄마 나 이거 오빠 거 먹을래. 지금 이게 오빠 거예요? 오빠 거예요. 드세요. 오빠 거 먹을래. 응, 지민이니까. 가이드는 아빠 주시고요. 뭐지? 아니야, 시연이가 이거 먹으니까. 이거 먹는다고? 응. 나 오빠 거 먹을래. 이게 지민이가 만든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약간 좀. 엄마. 브라우니 느낌. 이건 오빠 거야? 맞아. 응. 이거. 잠깐 볼게요. 안 나와. 아 정말. 성격 진짜 길네. 다른 설명서 있어요. 아 그래? 됐어요. 해요. 왜요? 해요. 아, 싫어요. 해요. 아 싫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쿠키였습니다. 와. 아 좋아요. 자 주세요. 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상민의 힐링 미니 조리기 가이드. 이거는 빛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 만약에 뭐 요리를 한다 그러면 전자파로 되는 거. 근데 얘는 빛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뭐냐. 빛 안에 이제는 원적외선이 있고 그 원적외선이 속부터 익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군고구마 하나 먹으면 겉에서부터 익혀서 들어가죠. 그거는 열로 요리를 할 때고 빛으로 요리를 하면은 안에서부터 익혀 나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겉이 타거나 그럴 일이 훨씬 덜하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이런 뭐 파괴가 덜하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또 다시 한번 이게 뜨거워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요 뒤에 요 보이시죠? 요게 여기가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쫙 열이 올라오면서 이 자기가 도자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350도에서 네? 도자기가 녹는 거 아니에요? 녹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이 강자성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그 전자파를 흡수를 해서 온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우리가 이게 전기레인지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나 뭐 전기레인지나 가스불이나 이런 데 올려놓은 것처럼 여기가 쫙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이 요리가 쫙 되는 거고 더더욱이 이제 전자레인지에는 보통 우리가 뭐 실리콘 뚜껑을 쓰거나 랩을 씌우거나 비닐을 씌우거나 하는데 얘 뚜껑이 있어야 더더욱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자기 1350도에서 24시간 구운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야? 뜨거워 맞지 마요. 이건 뭐야? 그리고 구멍에 아니 네 구멍이 있어서 그래서 구멍이 있어서 김이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이 빠지 적당량의 스팀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스팀이 있으면 너무 퍽퍽하고 또 스팀이 없으면 겉마르고 그래서 요 스팀 보시고 요거는 이제 홈쇼핑의 시연 요리 레시피 따라잡기 아무래도 또 이제 뭐 방송 보시고 뭐 따라 하시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뭐 돼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요게 제조원에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리뷰 한번 우리 한마디씩 할까요? 리뷰? 어땠는지? 리뷰 지민이는 오케이. 어땠어요? 지민이는 케이크 어땠어요?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크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카메라에 들려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맛있었어요. 좀 더 크게
맛있었어요! 해보세요. 맛있었어요! 그렇죠. 시연이는 어땠어요? 조금 뻑뻑하지만 맛있었어요. 뻑뻑했다고요? 네. 아니, 뻑뻑하대. 그릇에서 안 내려왔지만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힘들게 할 보람이 있어요. 어땠어요? 뭐 멘트 안 할 거예요? 보여주지. 지민이 형, 저 아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도 되나요?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점심에 편의점에서 엄마 아빠 얘기하잖아요. 아빠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요즘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그래서 이제는 점심에 이렇게 도시락을 레트로로 편의점에서 사 먹는 대학생, 직장인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음식이 담겨져 있는 소재가 문제라는 거죠. 뭐 플라스틱 아니면 뭐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죠. 근데 그거를 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 힐링요에다가 해서 드시면 원적외선이 쫙 세워져서 라면도 컵라면을 여기다 넣어서 드시면 라면 맛이 달라지고 계란찜도 달라지고 편의점 도시락도 도시락 전문점이 되고 예. 그래서 요리 자체가 맛이 있어진다는 거. 그리고 홈쇼핑에서 보통 지금까지 빛으로 요리된다 그러면 그냥 빛을 쐬주는 거에서만 멈췄죠. 왜? 그냥 빛을 쐬주면 그 안에서 다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빛으로 쐬줘도 겉이 마르거나 속부터 익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힐링요는 정말 이 밑에서 이 특허받은 발열판에서 열이 쫙 올라와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익혀 나가는. 그래서 음식이 산성화가 되는 거는 음식이 탔을 때 그리고 열을 통해서 음식이 조리가 되면 안쪽까지 익히려면 바깥은 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좀 탈 수 있고 그럼 그거는 우리를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라내고 먹죠. 삼겹살 좀 타면 잘라내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힐링요는 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저는 이거는 이거 제 개인적으로 역시나 했는데 뭐 역시였습니다. 예. 너무 좋고 저는 특히 요즘에 햇반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정말 그 뭐야 큰 그 회원형 창고 매장 이런 데 가면은 햇반을 막 50개 100개씩 사가니까 그거를 여기다 해서 드시면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힐링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뭐 하나씩 계속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 가지 제품들 또 만나겠습니다. 인사는 해야죠. 네, 안녕. 안녕. 왜 앞으로 해야죠, 이지민 앞으로. 안녕. 안녕.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세요. 우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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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머 TV 화이팅.